증인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SS 보안이라는 회사의 책임자셨죠. 당시 피고인 나철진 씨의 학교폭력 사건 직후 SS 보안은 학교 측에 후원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성기준이라는 한강그룹 성형구 회장님의 아드님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후원금을 냈을 뿐입니다. 그 시기가 왜 하필 나철진 씨의 학교폭력 사건 직후일까요? 글쎄요. 우연이 아닐까요? 그럼 왜 폭행당한 학생들의 합의금까지 내준 거죠? 사실은 피고인 나철진 씨가 아니라 성기준의 범행이라서가 아닌가요? 합의금은 성 회장님 아드님이 친구를 불쌍히 생각해 대신 내달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수 씨,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유증의 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방금 들어간 서재인 변호사의 아버님 되시죠? 예. 증인은 2005년 성기준이 중학생 시절 당시 지도교사였던 장민호 선생님의 상해치사 사건의 주요 증인이셨죠? 이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신문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증인, 답변하시죠. 예. 하지만 증인은 경찰 출석 대신 중국으로 도피했고 그 이후 공교롭게도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주요 증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강그룹 횡령 및 탈세 사건이 터지고 증인은 그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면서 귀국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네, 공소시효도 끝났죠.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이 요지가 뭡니까?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증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진실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14년 동안 충성심이라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방치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한 위증을 하고 있는 증인에게 무슨 진실을 듣겠습니까?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